늠름하게 오시는데? 어? 늠름하게 오신다, 야. 안녕하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나이가 상당히 어리셔. 나이가. 안녕하세요. 디에트록 송PD입니다. 지금 요 프리마 차량 번호판이 이전이 완료가 되어서 이전하기 위해서 넘버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를 이전을 해서 영업용 넘버로 탈 예정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이 프리마 4.5톤 선택하셨고 영업용 넘버는 임대 넘버로 장착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봤을 때 차 상태는 완전 좋았어요. 링도 한번 볼까? 이렇게 보시면은 탑 내부도 사용하던 거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완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보시는 대로 67만 키로 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상시 후방 카메라 작동되고 있고 블랙박스는 2 채널로 되어 있고요. 전방, 후방 되어 있고 하이패스도 장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판 시트 작업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시다가 이쪽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여름철이 끝난 게 아니라서 에어컨 작동 확인 꼭 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겨울에도 에어컨 작동은 확인해야 되죠. 그냥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 지금 이제 정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고요. 넘버 이전 완료되면은 손님께 잘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영업 넘버 또는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톤 프리마 윙바디입니다. 아, 이분은 원래 전직 군인이셨다가 이제 직업 군인이셨다가 제대를 하시고 요거 이제 화물차로 직종을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는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영업용 넘버는 임대 넘버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은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화물차는 처음. 괜찮으시겠어요? 연수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꼬리만 앵글을 잘 보시면은 조금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빼세요. 빼실 때 뭐 돌 뭐 때도 그렇고. 맞아요. 네, 꼬리만 잘 보고 하시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좀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네, 천천히 한번 해. 네, 나가는 것까지 볼게요. 운전 처음 하신 아니 그 전에 운전을 좀 해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하신다는데 좀 걱정이 되지만 차 돌려서 나가야 되는데. 돌아서 오시겠지? 지금 긴장 많이 하셨어 지금. 긴장 많이 하셨어. 자 여러분,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분은 이제 전직 직업 군인이셨다가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를 하시고 이렇게 화물차로 이제 전향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초반에 큰 차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시다가 이제 큰 차들은 이제 금액이 비싸니 개별 넘버로 바로 장착을 하실 수 없었고 차는 구매를 하시고 임대 넘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저희 나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 가서 아 돌고 오시는구나. 잘 하시네. 운전 처음인데 이제 스틱이 아니고 오토라서 그나마 네, 좀 수월하실 겁니다. 어우 멋지다. 어? 늠름하게 오시는데? 늠름하게 오신다, 야.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나이가 상당히 어리셔. 나이가 지금 23살. 23살이신데, 어우, 잘하시네. 자, 여러분. 자, 6.5톤, 요거 임대 넘버 장착해서 출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